이제 경매로 수익 내는 건 사실 진짜 선수들 아니면 좀 힘들다. 이런 얘기 제가 좀 들어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약간 주식과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는데요. 과거에는 주식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독점하다시피 돈을 벌었잖아요. 경매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무리 많은 정보가 일반 사람들한테 배포되고 일반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도 그래도 그 속에서는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인생에서 뭔가를 바꾸고 시작할 때는 언제든지 늦을 때는 없다. 굉장히 역시 확실하더라고요. 돈 버는 사람들은 생각하는 자체가 다르구만. 배덕에 엄청 성장한 우리 주린이 이지선 네. 제자. 자, 우리가 주식을 공부한 이유가 뭐였나? 돈 벌라고요. 그렇지. 어쨌든 우리의 모든 목적은 일단 돈이야. 이 돈은 무엇으로 나눌 수 있을까? 크게 보면 움직이는 것과 움직이지 않는 것. 네, 부동산과 동산으로 나눌 수 있죠. 그렇지. 우리 부에 어찌 보면 대출이라도 껴서 샀을 만큼 어마어마한 부피를 차지하고 있는 네. 이 부동산. 네. 과연 얘를 우리가 모르고 넘어가도 될까? 드디어 이제 부동산으로 가나요? 조금은 적게 시작할 수 있는. 하지만 모르고 시작해서는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부동산 경매 한번. 우리 부동산 쪽은 내가 좀 약하지 않나? 네. 거의 모른다고 거의 봐야죠. 뭐, 자네랑 사실 뭐 큰 차이가 없어. 그럼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참. 네. 같은 제자로서. 같은 학생. 네. 그럼 선생님을 모셔야 되지 않겠나? 네. 부동산 경매 쪽에 거의 뭐 신 같은 존재가 있어요. 네. 자, 부자 해커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오늘 부자 해커 선생님한테 네. 부동산 경매 네. 여기에 대해서 좀 한번 우리가 배워보도록 할 텐데 네. 경매는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수준은 집을 살다가 빚이 많이 생겨 못 갚아 그래서 아마 은행이나 뭐 이런 데 가지가 이 경매 물건으로 나와 그럼 그걸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 10억짜리인데 뭐 한 7, 8억? 이렇게 이제 낙찰을 받아 네. 그래서 그거 잘 법적인 문제 해결하고 이제 여기서 내가 가치를 올려서 팔든지 아니면 내가 살든지 뭐 이렇게 그게 이제 나는 경매에 제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프로세스의 끝입니다. 네, 이게 다 아닌가요? 다죠. 네, 역시 이게 다야? 네. 뭘 배워야 돼 우리가?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전부예요. 왜냐하면 경매는 채무자 돈을 빌린 사람의 부동산을 법원에서 파는 거죠. 누구에게 네. 일반 사람들한테 팔고 그 누군가 사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채권자 돈을 빌려준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역할을 해요. 이 역할을 왜 중요하냐면 경매 부동산에는 여러 가지 채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일반 경매가 아닌 매매로 샀을 때는 그 채권까지 다 사는 사람이 가져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경매로 진행되는 부동산 자체가 팔리질 않았어요. 그래서 법원에서 여기에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해서요. 이 채권들을 다 없애주는 네. 그런 권리를 만든 다음에 이거를 팔기 시작했어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우리나라 부동산에서 어떻게 보면 동맥 경화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채권이 많은 부동산이 안 팔리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쌓이겠죠. 네네. 그럼 어떻게 돼요? 동맥 경화가 되고 큰 틀어 보면 우리 경제까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원에서 여러 가지 시스템을 해서 이거를 팔 수 있게 그리고 채권자들은 어때요? 돈을 변제로 받고 채무자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히 채권이 많으면 불안하고 채권자들한테 압박을 받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과정을 이거를 경매로 팔고 나서 채권까지 변제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전체적인 큰 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5억짜리 집은 살고 있지만 여기저기 한 10군데에 내가 한 6억 빚이 있어. 다 갚아야 되는데 뭐 어떻게 갚을 돈도 없고 집은 팔아야 되는데 집 팔라고 보니까 이 집에는 뭐 이런저런 뭐 담보니 뭐 이런 게 다 껴 있어 갖고 팔리지도 않아. 그러다가 이제 빚이 넘어간 거지. 그게 이제 법원으로 가서 네. 법원에서 다 그럼 빚쟁이들 모아 갖고 이렇게 너 야, 인자샤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아, 이렇게 빚을 다 여기저기 이제 뭐 순서에 따라서 나눠 주고 그럼 이 집은 팔리는 거고 그 집은 이제 깨끗한 상황에서 다시 이제 내가 사게 되는 이런 게 이제 경매인데 문제는 이제 경매로 수익 내는 건 사실 진짜 선수들 아니면 좀 힘들다. 이런 얘기 제가 좀 들어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약간 주식 과 비슷한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는데요. 과거에는 주식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었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독점하다시피 돈을 벌었잖아요. 경매도 마찬가지였어요. 과거에는 정보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10년 전만 해도 그러면 그 정보가 어떻게 보면 스승하고 제자에 이렇게 나눠주다시피 그렇게 정보가 있었고 그때 했었어야 돼. 선생님 10년 전에 이 3프로 TV 만드셨어야죠. 그때 유튜브가 없었어. 아 그래요? 저 이야기도 될까요? 네. 그래서 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고급 비기같이 이렇게
내려왔던 애들이 이제 정보가 굉장히 오픈이 되어버렸어요. 주식도 그렇죠. 어디서나 유튜브나 아니면 뭐 블로그나 원하는 거 다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네네. 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식으로도 지금도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죠. 아무리 정보가 오픈이 돼도 주식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 있는 것 같지. 경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많은 정보가 일반 사람들한테 배포되고 일반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도 그래도 그 속에서는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저 진짜 갑자기 너무 궁금한데 요즘에 부동산 규제가 심하잖아요. 네. 그럼 경매를 하려는 사람들도 타격이 좀 있지 않나요? 일단은 타격이 있는 사람도 있고요.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하면 집만 생각하거든요. 부동산은 뭐냐면 움직이지 않는, 아까 정프로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네. 움직이지 않는 동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부동산은 아파트 외에도 굉장히 많아요. 가장 우리가 많이 접근한 부동산이 뭔지 아세요? 상가? 토지? 가게? 땅이죠. 땅? 우리는 항상 땅을 밟고 지나가잖아요. 이게 다 땅에 주인이 있는 거고 거래가 되고 팔리고 돈을 벌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아파트 예, 규제가 있으면 이게 부동산 전체의 규제인 마냥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는 사람의 심리가 얼어붙어요. 네. 얼어붙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경쟁률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규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이 규제를 어때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고 하면 경쟁이 확 떨어져요. 돈 버는 사람들은 생각하는 자체가 다르구만. 규제는 기회입니다. 제가 오늘 열심히 공부해서 또 기회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그래서 오히려 이런 규제가 있을 때 또 다른 방법에 불을 창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거죠. 아마 이 프로를 직장인 분들이 많이 시청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경매로 접근했을 때 가장 좋은 부동산을 많은 분들이 아파트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아파트는 말씀대로 끝물이 맞아요. 정보가 많이 풀렸잖아요. 근데 아파트에 대한 정보는 너무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맞아. 주식도 그렇잖아요. 이 주식의 가치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파트는 그 정보를 너무나 누구나 알아요. 그러면 그 정보가 없는 애들이 있어요. 그 일례 중 하나가 다가구 건물 아세요? 이 다가구 건물 같은 경우는 경매로 접근했을 때 굉장한 혜택이 많아요. 그래요? 자, 일단 첫 번째. 아까 경매에서는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해서 거기에는 네. 권리, 채권 여러 가지를 다 없애준다고 했잖아요. 네. 네. 이 없애주는 과정에서 말소 기준 권리보다 뒤에 들어온 뭐 임차인이나 여러 가지 사람들의 힘, 그걸 대항력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것도 다 없애줘요. 그럼 사실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힘들어. 새들어 사는 사람들? 네, 내가 새들어 사는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나의 권리를 보장 못 받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한편 그래요? 그 사람한테는 안 좋지만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하나의 혜택이 될 수 있는 거군요. 그런데 그 다가구 건물로 가면 서로 좋아요. 왜냐면 임차인 입장에서도 보증금이 작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법에서는 보증금이 작은 분들을 또 보호를 해줘요. 최소한의 그렇구나. 생활을 하십시오 라고 보증을 해주거든요. 그게 3천만 원이었나요? 연도에 따라서 그 작은 보증금이 달라요. 그리고 지역에 따라 서울은 전세가 비싸죠. 지방은 싸죠. 또 지역에 따라 또 다르고 시기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많은 분들이 첫 번째 경매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 내보내기 어렵다. 그런데 그런 작은 보증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이 보증금을 법원에서 받아가려고 하면 그 부동산을 사는 사람, 그게 낙찰자라고 하거든요. 낙찰자의 명도라는 게 집을 비워주는 거거든요. 네. 그 확인서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 명도 확인서가 낙찰자 거라는 인감 증명서가 또 필요해요. 이 두 가지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분이 이사 갈 때 굉장히 부드럽게 협상이 되고 다가구가 사람이 많긴 하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도 명도도 굉장히 쉽게 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거 이제 낙찰을 받은 분이 이제 예를 들면 한 10명 계시면 10분께 일일이 다 협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 뭐 무슨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다 중재를 해줍니까? 그런 건 아닌가요? 이런 거죠. 협상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협상에 중요한 사람은 아쉬운 사람이에요. 아쉬운 사람. 뭔가를 얻어갈 사람. 아이고. 협상에서 얻어갈 사람. 그 말은 뭐냐면 그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가져가야 되잖아요. 네. 법원에서 받아가기 위한 서류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받아가는 날이 있어요. 그 한 날에 다 오십시오 라고 하고 그걸 나눠드리고 집 이사하는 걸 보고 그렇게 끝내면 돼요. 낙찰자가 예를 들면 거기 계신 분들의 뭐 이사 같은 거를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보장을 좀 해준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두 번째, 네.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혜택이에요. 저 이런 거에 또 귀 쫑긋이시죠? 네,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다가구는 우리가 많은 분들이 집을 사고 서울 같은 경우는 2년 보유 거주 하고 나서 2년 뒤에 팔면 비과세 그러니까
5억에 샀을 때 뭐 8억에 팔았다 그럼 3억에 3억? 대한 세금이 없다 이건 알고 있잖아요. 네. 하나 더 혜택이 있어요. 집 그리고 주택 그리고 다가가는 뭐가 있냐면 거기에 나오는 월세도 세금이 없어요. 월세? 그러니까 1가구 1주택 그냥 양도세가 비과세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는 거기에서 나오는 월세도 비과세예요. 그 말은 뭐냐면 직장인분들이 직장을 다니시면서 월급이나 소득이 있잖아요. 그게 근로소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걸 가지고 있다가 어떤 임대사업이나 어떤 사업을 했어요. 그럼 이 사업이 소득이 붙어져요. 그리고 결국은 종합소득이 되거든요. 네. 근데 다가구는 1가구 1주택에서 나올 월세가 만약 19개까지라고 하면 방 하나당 30만원으로 칠게요. 지방은 네. 그렇거든요. 네. 그러면 570만원이잖아요. 네. 여기에 대한 세금이 없어요. 아, 그러면은 이 다가구 건물이 가진 혜택이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경매를 통한 다가구의 혜택이 네. 아니라 다가구가 가진 다가구가 혜택. 갖진 월세가 비과세라는 거죠. 월세 왜 이게 세금이 안 붙죠? 원래는 월세 소득도 다 세금 붙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네. 그러니까 한 가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드리는 혜택이었어요. 일반 집 있잖아, 집. 네. 집 하나만 가지고 있는 분이 그 집을 월세를 줘도 그거는 비과세가 맞아요. 아. 근데 이 주택을 다가구도 건물이고 거기에 방이 19개가 있더라도 하나의 주택으로 봐요. 한 집으로 보고 여기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매긴다 이거죠? 네네. 여러 사람들이 설령 여러 세대가 살아도 그리고 지금 규제가 있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 자체가 얼어붙는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얼어붙는 거는 정말 규제가 있으면 나 부동산 좀 해볼까? 했던 사람들도 다 안 하거든요. 네. 그 말은 뭐냐면 다가구를 원래는 부동산이 화랑일 때 다가구의 사람들이 또 아파트를 못 사면 또 접근하고 막 하거든요. 이런 수요가 싹 사라져요. 그리고 경매로 접근했을 때 가장 좋은 혜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반 매매로 다가구를 사면 거기에 사람이 19명 있잖아요. 네.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자금 보증금은 우리나라에서 보호해준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사람의 자금 보증금을 제외하고 대출이 나와요. 아이고 대출이 그럼 적겠군요. 지방으로 가볼게요. 한 뭐 광역시 2,000만 원으로 하면 19이면 2,000 곱하기 19. 당연히 여기서 이제 뭐 2분의 1 이런 제도가 있긴 한데 이건 빼고 이야기할게요. 네. 그러면 한 3억 정도가 원래는 대출이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죠. 그럼 내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경매에서는 이게 있다고 했죠. 말소 기준 권리 다음에 다 없어진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경매로 싸게 낙찰 받으면 90%까지 대출이 돼요. 와. 그리고, 아, 그래요? 네. 지금 대출 규제가 엄청 빡빡해가지고 네. 대출을 못 받아서 집 못 사는 사람들 많거든요? 맞나? 많죠. 그렇죠? 네. 실제로 많아. 근데 경매해가지고 다가구 산 다음에 월세 받으면서 떵떵거리면서 떵떵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왜요? 아. 그리고 아, 네. 말씀하신 것 같이 지금 3프로TV 우리 정프로님 이렇게 계시잖아요. 네. 굉장히 지금 80몇만 이렇게 네. 네. 그런데도 그 많은 분들이 다가구를 모르는 케이스가 많아요. 아, 그러면은 그쵸. 이 방송 나가면 사람들이 다 그러면은 이거 나가기 전에 제가 일단 먼저 갔다 올게요. 며칠 사이에? 아, 네. 네. 아 근데 부동산은 우리가 이제 제일 많이 접근하는 게 아파트 네. 그 다음에 빌라 정도 아마 많이 접근하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규모 큰 분들이 이제 상가 그 꼬마 빌딩 같은 거 있죠. 그 넘어서는 이제 사실 워낙 큰 사이즈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뭐 얘기할 건 없는 것 같고 그러면 다가구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얘기는 안 했는데 생각보다 들어가는 돈이나 우리가 준비해야 될 뭐 여러 가지 자금 같은 것들이 아파트나 아니면 뭐 꼬마 빌딩 이런 거에 비해서도 훨씬 더 적은 금액으로도 가능하겠네요. 그죠? 일단 경매로 진행되는 다가구 물건들이 네. 사실 5억 이하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5억이라는 게 네. 전체 물건 값이에요? 아니면 5억에 얼마, 한 30억을 더 대출받아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얘기다. 낙찰가죠. 낙찰가. 아, 5억에 그러면 10세대 막 이렇게 사는 다가구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요. 그게 경매 매력이에요. 자, 여기서 제가 경매 매력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경매라는 거는 경매가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채무자 부동산을 법원에서 이제 딱 잡아요. 네. 잡고 자, 경매 시작합니다. 라고 하면 뭐부터 할까요? 당연히 이 부동산에 대한 조사를 하겠죠. 네. 그리고 이게 얼마짜리라는 거를 감정 평가라는 걸 해요.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평가하기가 너무 쉬워요. 네, 다 나오니까. 네. 옆집 가격이 뻔히 있으니까. 네. 네, 근데 다가구는 어려워요. 그렇겠죠. 비교할 수 있는 애들이 없어요. 뭐 동네마다 좀 다를 것이고 뭐 평수도 다르고 네. 간에 그 건축을 얼마나 고급스럽게 했냐에 따라서도 다르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간단한 스킬 정말 10초만 넣으면 알 수 있는 스킬 하나 넣으면 이게 있어요. 경매도 법원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사건 번호라고 해요. 사건 번호가 보통 우리가 지금 2020년이잖아요. 네. 앞에 2020 그리고 타경 네. 그다음 뒤에
번호가 나와요. 여기서 경매 투자하시는 대부분의 분들도 모르는 게 있어요. 제가 투자에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그럼 일단 저희한테만 알려주셨다가. 지금 제가 알려드렸어요. 2020 타깅이라는 게 뭐냐면 2020년에 가격을 매긴 거예요. 2020년에 물건 나온 게 아니고? 그럼 2019 타경도 있어요. 그거는 2019년에 가격을 매긴 거예요. 2년 전보다 지금 서울 아파트값이 얼마 올랐죠? 네,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죠. 근데 이게 2018 타경인 아파트가 경매로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2018년 걸 무조건 사야지. 그러면 그거는 2018년 가격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경매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얘가 2018년 가격이지만 거기 뭐 경쟁 붙으면 그거보다 훨씬 비싸게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의 경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세가 너무 투명해요. 근데 다가구 중에서도 지방에 있지만 그 지역이 오른 애들이 있어요. 뭐 좀만 찾아봐도 다 나오잖아요. 어디 뭐 호재가 있어가지고. 그런 애들이 2년 전보다 아니면 1년 전보다 가격이 올라간 애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애들을 사건 번호 앞에 2020, 2019 하나만 가지고 접근할 수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좋은 물건을 바로 경매로 찾을 수 있는 지금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저 질문. 그 경매를 하시는 분들이 그걸 모를까? 대부분 몰랐어요. 모른다고요? 네, 왜냐하면 경매에서 감정평가를 한다고 했잖아요. 이 서류를 투자하는 사람이 거의 보지 않았어요. 뭘 봐요, 그러면? 시세. 경매 정보지에서 주는 정보. 이 정도만 봤는데 저는 다른 사람과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감정평가서부터 봤어요. 왜냐하면 감정평가서가 보통 30페이지에서 40페이지거든요. 그리고 용어가 굉장히 어려워요. 감정평가하시는 분들도 잘 안 봐요. 그거랑 같다. 주식을 살려는 사람들이 재무제표를 안 보잖아요. 그래서 재무제표 공부하라. 그리고 똑똑하신 분들은 다 공부하지만 공부를 하시고 여기서 좀. 나도 그럼 핵심 질문 하나 찍겠습니다. 2018, 2000 혹은 뭐 17 이때부터 안 팔린 거면 이거 좀 문제 있는 너무나 와 진짜 이거는 진짜 핵심이다. 너무 넘나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전국을 아 찔렸어요? 비껴나셨네요. 아니에요? 경매와 감정평가가 되고 진행이 되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여러 가지 과정이 있어요. 이거 얼마예요? 라고 바로 이렇게 파는 게 아니에요. 경매는 관련된 사람들한테 일단 서류를 보내야 되고 이 사람들이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서류를 주고 권리를 신고하고 채무자를 알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 말은 뭐냐면 감정평가를 해놓고 경매 절차가 1년이나 2년 뒤에 진행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렇게 길어지다가 2년 뒤에 나온 애들. 그럼 오히려 너무 복잡해서 더 안 나가는 걸 수 있잖아요. 너무 이렇게 막 얽히고 설켜서 쉽지 않은 물건? 일단 그거는 권리 분석이라고 하거든요. 네. 네, 그 물건에 어떤 문제, 법적인 문제가 있냐 없냐를 권리 분석이라고 해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권리 분석은 말소,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 싹 없애주는 권리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이 권리만 찾으면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권리들이 있잖아요. 그럼 싹 없애주기 때문에 걔네들끼리 아무리 엉키고 해도 법적으로 어때요? 풀어줘 버려요. 네. 그건 제가 직접 뭘 해야 되는 거 아니면 법원에서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법원에서 알아서 해줘요. 아 그래요? 네. 다가구 예를 들면 그냥 지금 뭐 지역에 있는 다가구 주택에 조금 그러면 포커스를 맞춰갖고 뭐 동네가 뭐 좀 뜨는 동네도 있고 뭐 좀 지는 동네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재개발을 앞둔 동네도 있고 뭐 여러 동네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해서 들어가야 될 텐데 아 나 이 가격 측정하기가 내가 생각한 가격이 있고 이 뭐 측정한 가격이 있을 텐데 이거는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 정확하게 분석해서 내가 받을 낙찰가액을 정하는 이게 가능하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 이게 진짜 재밌어요. 제가 2015년이니까 한 5년 전이잖아요. 네. 그때 고시원을 낙찰받았어요. 고시원? 네. 고시원이야말로 진짜 네. 엄청 많이 네 그리고 방이 29개였고 거의 신축급이었거든요. 근데 그 고시원 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칸이 있고 화장실이 있고 샤워실이 있고 거기 뭐 난방이 있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말은 그냥 건축을 할 때 고시원을 건축할 때 한 평에 들어가는 돈이 한 평에 들어가는 돈이 25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것도 적게 들어가면 그래요. 우리가 일반 집을 짓거나 다가구 지을 때는 뭐 450에서 5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요거는 더 적게 들어가요. 그런데 그 감정평가서를 제가 봤어요. 이 그 건물에 어떻게 보면 상가를 고시원으로 건축한 거잖아요. 네. 건축한 비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비용이 없었어요. 응? 감정평가서에 평당 건축 비용이 안 적혀 있더라. 네. 빠져 있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 물건 자체를 감정평가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네. 이 고시원을 일반 상가 있죠. 뻥 뚫린 상가와 똑같은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해버렸어요. 그냥 날로 일했구만. 그 감정평가사.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일을 하잖아요. 네. 직장인분들도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을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컴퓨터 시스템이 있어요. 컨트롤 C,
컨트롤 V.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이게 감정을 내가 정말 마음 먹고 제대로 해야 되겠다가 아니고 대충 이 정도 일이에요. 일. 네. 아. 그게 우리가 투자할 때 저는 썼고 이걸 많은 분들께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그 물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건 이제 감정평가에 고시원 가격이 빠졌다고 했잖아요. 네. 그걸 3억 초반에 받았어요. 신축구 고시원을. 몇 층짜리요? 한 개 층이에요. 한 개 층을? 아. 100평이에요. 100평? 그러면 지금 100평 곱하기 250에서 300을 하면 2억 5천 3억이 어때요? 네. 경매 진행할 때부터 빠져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경매 투자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몰랐어요. 왜? 감정평가서를 볼지를 모르고. 그리고 이게 또 지방이 있다고 해서 이건 또 70% 거의 유찰됐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5억 5천짜리가 거의 3억 초반까지 유찰이 됐어요. 유찰이라는 가격이 내려간 거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그 물건의 가치를 알고 있었고 저 혼자 가져왔어요. 그러면 원래 5억에 평가됐던 거를 3억 초반대. 초반대에 가져오셔서 파셨어요, 그걸? 네. 얼마에 파셨나요? 그거는 노코멘트 할게요. 아니 왜요? 제일 중요한 건데. 네. 아니 노코멘트라는 거는 네. 최소 더블 이상이라는. 나는 따따블 봅니다. 일단 이게 있었죠. 아까 3억이 빠져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그건 8억이야. 그렇죠. 벌써. 그러면 거기는 최소 8, 9억짜리가. 아 그러면 이렇게 좋은 거 왜 사람들이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경매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경매를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네. 어려워요. 네, 지금도 네. 어렵죠. 사실 어렵죠. 네. 그런데 모르는 거 어려운 건 다르거든요. 주식도 안 해보신 분들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해보잖아요. 그러면 하시는 분들 할만하다고 생각했잖아요. 어때요? 나는 뭐 할만하지. 이게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워한다. 그렇죠. 모르니까. 이게 정말 결정적인 이유가 법원 용어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경매 진행되는 법원 용어를 다 알려고 해요. 알아야지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투자에 필요한 용어는 몇 개 안 돼요. 아 그래요? 세상이다. 네. 뭐 예를 들면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말쏘기죽 원리. 말쏘기죽인 원리. 아까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셨어. 왜냐하면 얘를 통해서 거기에 부동산에 있는 모든 권리를 없애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말쏘기죽 원리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다른 용어들하고 혼합이 되면서 이 중요성을 놓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이지선 제자가 이제 경매를 이제 한다고 치고 네. 맨 뭐 지방에 있는 법원들 다 돌아다닐 수 없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뭐 이렇게 폰 같은 걸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일단은 지금 경매는 법원에서 진행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직장인들에게 굉장히 어떻게 꿀 아이템? 공매라는 게 있어요. 공매? 경매는 일반 은행이나 어떤 빚에 네. 의해서 이제 이게 처분이 되고 그 빚을 빌려 돈을 빌려준 사람들에게 돈을 되게 변제를 해주는 거잖아요. 네. 공매는 세금에 의해서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금. 이게 캠코에서 하는 거예요 혹시? 네, 자산관리공사에서 하는 거예요. 국가가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 건 그렇게 국가가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세금을 내잖아요. 세금을 연체, 그러니까 체납을 한 거죠. 아, 세금을 체납을 한 거구나. 네. 나라가 받을 돈을 못 받아서 대신 얘를 팔아서 마련하는 거군요. 맞아요. 그렇게 세무서에서 이제 세금을 징수하는 프로그램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매. 근데 이 공매의 가장 좋은 점이 뭐냐면 경매는 법원을 가야 돼요. 네. 제가 이 부동산을 살게요 라고 해서 다른 경쟁자들과 같이 법원에 가서 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법원 오픈할 때가 우리 똑같아요. 평범한 직장인들 같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란 말이에요. 아, 9 to 5 이렇게? 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휴가를 내야 돼요. 아~ 휴가를 내고 가서 그러니까 소중한 휴가를 하루 다. 네. 그런다고 해서 또 내가 이 물건을 법원에 살 수 있냐, 낙찰을 받을 수 있냐 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공매는 자산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 온비드라는 네, 온비드 사이트가 있어요. 온비드 알아요? 네, 알아요. 이 비상장 주식 그런 것도 맞아요. 맞죠? 네. 공매 잘하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공매는 재밌었던 게 뭐냐면 자 입찰 이라는 걸 인터넷으로 하면 돼요. 이야, 정말 세상에는 진짜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제가 팁을 하나 더 드릴까요? 아 팁 계속 나옵니다. 네네네 빨리 또. 자 아까 제가 감정평가에서 어떤 부분이 빠져있거나 이런 부분을 잘 찾았다고 했잖아요.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경매 같은 경우는 부동산을 자 팔아주세요 하고 맡기는 곳이 어디예요? 보통 은행이에요. 그걸 채권자라고 하거든요. 네. 은행이란 말이에요. 은행이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내가 빌려준 돈을 다 받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부동산이 고가 내가 빌려준 돈보다 더 높게 감정평가가 돼야 그치. 은행 입장에서는 설득력이 있고 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법원에서 만약에 은행에 봤을 때
감정평가 금액이 작잖아요. 아. 그럼 은행에서는 클레임을 걸어요. 아. 다시 해주세요. 감정평가를 높게 잡는구나. 이거. 그렇죠. 아, 그러면 더 높게 해달라고? 감정평가 기관 자체에서 어떻게 할까요? 클레임 안 받으면 약간 높게 해요. 여기서 이제 공매로 넘어가요. 공매도 부동산을 어떻게 잡아서 감정평가를 하고 똑같은 시스템으로 진행은 되지만 이걸 맡기는 곳이 어디예요? 세무서. 세무서에서는 이 부동산 자체가 비싸든 싸든 아. 상관 안 해요. 그럼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가 볼게요. 네. 또? 자, 우리가 담보대출을 받아보셨어요? 아파트로? 대출 담보대출 받아봤죠. 어때요? 많이 빌려주려고 해요? 아니면 적게 빌려주려고? 적게 빌려주려고 하죠. 이게 감정평가서 안에 이 부동산이 얼마야? 라고 평가를 할 때 비교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컵이 있어요. 이 컵이 500원입니다. 라고 하면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와 똑같은 컵이 여기 있는데 얘가 500원이니까 얘를 500원을 할게요. 이게 감정평가 시스템이거든요.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500원이라는 컵의 가치를 어떤 평가로 감정평가 했냐가 엄청 중요해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만약에 경매 평가를 비교를 해서 경멸고에 나왔다. 그럼 어때요? 조금 경매 자체는 비싸다고 했죠? 공매로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는데요? 싸죠. 얘가 500원이라는 거를 공매 진행할 때 이거를 평가를 한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공매 부동산은 비싸게 평가하든 짜게 평가하든 상관 안 한다 했죠. 그래서 가격이 싼 애들이 많아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담보. 담보. 네. 짜게 평가를 해줘요. 그럼 네네. 얘가 담보로 평가된 애를 비교를 해서 이 경매 물건을 공매 물건을 비교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기회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비교 대상 자체가 이미 짜게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그렇죠. 예로 가지고 비교를 하니까 공매가 아주 꿀이고만 개꿀이네. 개꿀 더 있어요. 어, 또요? 뭔지 말했지. 자, 공매는 세금에 의해서 진행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공매 재산. 그러니까 공매가 지금 팔려고 하는 재산 종류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네. 그거는 압류 재산이라는 거거든요. 이거 말고 원래 나라가 보유한 재산들이 있어요. 그걸 국유 재산이라고 해요. 그리고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던 재산들이 있어요. 이거를 수탁 재산이라고 해요. 이런 애들이 공매를 통해서 또 나와요. 국유재산이나 이 수탁재산 같은 경우에는 그걸로밖에 못 나오는 거군요. 공매로밖에. 네네. 그래서 일단 제가 예로 갈게요. 저는 국유재산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공매 물건의 가치를 알았어요. 제가 240평짜리 땅을 샀거든요. 토지를 한 4년 전 샀는데 그거를 국유재산을 샀어요. 근데 그때 저는 190만원에 평당 190만원에 샀어요. 근데 그때 그 물건의 가치가 평당 290짜리였어요. 진짜요? 네. 그리고 지금 평당 400이에요. 평당 400이? 그것도 지방이긴 하거든요. 지방은 좋은 위치가 잘 안 바뀌어요. 수도권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바뀌거든요. 유기적으로 많이 바뀌거든요. 근데 지방은 가장 좋은 위치는 안 바뀌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 물건의 가치를 그 지역 사람들은 다 알았어요. 그런데 국유재산 시스템을 몰랐어요. 국유재산을 아는 사람들은 이 물건의 가치를 몰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붕 떠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혼자 가져왔어요. 아니 그러면 우리 이지선 제자가 그 공매를 이제 스마트 온비드에 들어가서 막이 봤단 말이죠. 그래서 괜찮아 보이는 뭐 다가구 주택이든 아니면 뭐 토지든을 낙찰을 받으려면 얘가 뭐 3억짜리다. 그러면 이지선 제자는 얼마를 넣어야 돼요? 일단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우리가 지금 규제 안에서 대출 규제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조정 대상 그러니까 규제 지역과 규제 지역이 아닌 곳으로 나뉘잖아요. 규제 지역이 아닌 곳은 무주택이면 70%까지 대출이 돼요. 부동산 담보의 70%. 주택이 하나 더 있으면 60% 대출이 되잖아요. 근데 다가구나 이런 경매로 아파트가 아닌 다른 애들로 가잖아요. 네. 그러면 일단은 낙찰가가 지금 경쟁이 많이 없고 그리고 말씀드린 부분 같이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을 섞어서 하면 70% 이하에서 낙찰을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러면 그거를 대출을 받잖아요. 그러면 자 감정가에 70%까지 대출이 나와요. 무주택일 때. 근데 이걸 70%에 낙찰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70%에 70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반가격이네. 70%에 90% 이상 나와버려요. 대출이. 90? 그러면 내가 초기에 가능한 5억짜리를 한다고 하면 네.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은 거기에 보증금 10% 그리고 뭐 취득세 그냥 법무비 이렇게 하면 한 6천만 원 정도 있으면 10억짜리 다가구가 막 5억까지 유찰되고 하거든요. 막 8억짜리 다가구가 5억까지 떨어져요. 지금 그런 시스템이 됐어요.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시스템으로 낙찰받고 나서 하나 더 있죠. 방이 많다는 건 뭐가 많아요? 보증금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방 하나당 보증금을 200에서 300만 원 받는다고 해봐요. 그러면 19개면 어떻게 돼요? 돈을
다 회수가 돼요. 아파트도 양도세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 만약에 5억에 낙찰을 받았는데 내가 8억에 팔게 됐어. 네. 그럼 3억 나왔죠. 3억에 대한 양도세는 똑같이 되나요? 똑같죠. 그럼 다주택일 경우에는 또 더 많이 내잖아요. 네, 똑같죠. 아니, 벌었으면 좀 내. 아, 벌었으면 돼. 기분 좋게 내야지. 그래서 저는 직장인분들, 특히 사회초년생분들께 이걸 항상 추천해드려요. 월급을 좀 모아서, 네. 최대한 모을 수 있는 게 모아서, 네. 내가 집이 없을 때, 다가구 건물 하나 낙찰을 받아서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경제적 자유하면 월세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네. 내가 생활할 수 있는 돈이 나오는 게 경제적 자유잖아요. 그러면 5억짜리 다가구를 낙찰받았다고 할게요. 그러면 대출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하면서 거기에 대한 이자가 지금 이율이 굉장히 낮잖아요. 네. 그럼 100만 원 언더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월세가 500이 나왔다고 생각해보세요. 1가구 1주택일 때는 400만 원이라는 돈 이자 빼고 400만 원이라는 돈이 세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 자체가 굉장히 여유로워져요. 저는 경제적자를 잃었어요. 아... 잃었는데 아니 그러면 네네. 리스크를 생각을 합니다 항상. 그건 네. 항상 우리 다가구 주택에 풀로 사람들이 꽉 차 있다는 가정인 것 같은데. 그렇죠. 선생님. 그렇죠. 네? 와 진짜 이거는 이때까지 중에 제일 핵심. 아 진짜요? 네. 이게 사람들 관리하기 쉽지가 않을 수 있어. 네. 심지어 또 그 동네 부동산 사람들이랑 잘 친해놓지 않으면 네. 거기서 안 보여주면 끝이야. 그리고 텃세 막 부리고. 그러면 이게 마음고생만 하다가 이제 또 나도 경매로 이제 내놓을 수밖에 없는. 나도 경매를 내놓으면 나 안 할래.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어떡해요. 너무 핵심을 잘 빗겨나가려니까. 빗겨나가.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자, 이거는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편견이에요. 편견이 있다는 건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편견을 우리는 깨면 돼요. 극명하게 천안으로 가볼게요. 천안. 천안에 다가구촌들이 많아요. 뭐 대전도 그렇고요. 학교 앞 다가구촌들이 많아요. 네. 그러면 이 다가구촌에 있는 다가구 건물의 주인 누굴 것인가? 그 지역 주민일까요? 그러면... 생각보다 수도권이나 서울에 있는 분들이 많아요. 아... 그분들이 투자형으로 해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분들이 서울에서 천안까지 왔다 갔다 하면 시간이 많이 허비되고 돈도 많이 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연적으로 다가구가 밀집되어 있는 곳은 관리업체들이 생겨나요. 그리고 그 관리업체들이 관리를 다 해줘요. 아니 돈이면 다 되죠. 예를 들면 뭐 건물 관리를 포함해서 세입자 관리 같은 것도 해준다는 거예요? 제 지인 분이 대전에 있는 다가구를 4억대 낙찰을 받았거든요. 네. 네. 그게 이자 어떻게 빼고 월세가 290만 원에 나왔어요. 네. 거기는 관리업체가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잘 돼 있냐면 관리업체가 집주인에게 관리비를 달라고 하지 않고 학생들에게 2-3만 원씩 다 걷는데요. 근데 이게 네. 일단은 방이 다 차 있다는 전제하에인데 방이 만약에 안 차면? 안 차면요? 네. 그거는 관리업체가 안 해줄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있어요. 중개소 있잖아요. 중개소에 한 군데를 채워놓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지금 관리업체가 있을 때 이렇게 관리하는 거잖아요. 근데 관리업체가 없는 것도 종종 있어요. 네네. 그럼 어떻게 하냐면 거기 중개소 중에 빠릿빠릿하시고 열정이 넘치시고 그리고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분들한테 방 하나의 월세를 매달 드리는 거예요. 아, 방 10개가 있는데 네. 그중에 하나의 월세는 선생님한테 드릴 테니까 네. 우리 방 빠지면 빨리빨리 좀 채워주시고 혹시 뭐 문제 생기면 그렇죠. 바로 연락 주시고 이렇게 해달라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어때 방을 채웠을 때 수수료 까지 그 중개소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관리 그 근처에 있는 관리소 관리소에 맡기는 금액만큼 그렇죠. 이분한테 드리면 이분이 알아서 관리해 주시는구나. 네. 관리해 주시고 또 어떻게 해요? 계약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도 그분이 챙기시고 그분 입장에서 이제 일석이조가 되는 거죠. 생각보다 그렇게 골머리 앓는 일은 그렇게 많진 않다. 그래서 지금 엄청 좋은 거예요. 많은 분들 편견을 가지고 계실 때. 어찌 보면 주식도 이렇게 막 좋을 때가 있고 조금 힘들 때도 있고 뭐 이렇잖아요. 물론 네. 뭐 어느 상황에서도 이익을 내야 되는 거겠지만 네네. 지금 우리 선생님이 보실 때는 공매 혹은 뭐 공매 중에서도 뭐 다가구 이쪽이 괜찮아 보이시는 타이밍이에요? 아니면 어떨 때는 아파트가 뭐 좋을 때도 있을 테니까 네네. 지금 괜찮아 보이는 타이밍이 공매에 다가구입니까? 이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저는 다가구 투자를 거의 6년 전부터 했거든요. 그때와 변함이 없어요. 아하.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 다가구는 어떻게 보면 이게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게 아니에요. 땅을 기반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땅값은 거의 내려가지 않아요. 그렇다면 네. 다가구와 땅 둘 중에 만약에 굳이 이 3프로 TV를 보시는 분들께 추천을 한다면? 같이 해야죠. 같이? 왜냐하면 다가구는 기본적으로 땅 위에 건물이에요. 깔고 있는 거니까. 네. 아예 그냥 땅만. 아 토지? 네 토지. 토지 쉽지 않다. 좀 아시나 봐요. 토지는 쉽지 않아. 다만 다가구에 그러면 초심자들이 네. 초심자들이 어울린 다가구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전에
도심부에 어디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거기에 세입자분들의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든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뭐 예를 들면 대학가 앞에 다가구, 그 중에서도 지은 지 뭐 한 3년 안쪽에 신축, 혹은 뭐 한 10여 년 된 이상의 구축을 해서 뭐 이게 이렇게 사람마다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다를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좀 베테랑들은 좀 오래된 걸 하고 차라리 리모델링을 해서 더 많은 수익을 거두라든지, 네. 초심자들은 예를 들면 좀 새 걸 해갖고 좀 관리에 신경 좀 덜 쓰는 게 차라리 낫겠다든지, 주로 초심자들한테 추천하신다면 어떤 쪽의 다가구를 더 권하실 생각이십니까? 아, 제가 지금 소름 끼쳤어요. 소름 끼쳤대. 저는 이해도 못했는데. 완전 예리하셨어요. 또 빗나가는 건 아니죠. 완전 예리하셨어요. 아, 그래요? 네, 완전 예리하셨어요. 그런데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얘기 같은데. 부동산은 사실 초보가 없어요. 초보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경험이 투자자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요. 제 이제 수업을 네? 들었던 분 중에 30대 초반이 계세요. 30살. 근데 이분이 경매 시작한 지 두 달 됐어요. 음? 최근에 다가구를 낙찰받았어요. 그냥 권리 분석을 하시고 다가구를 낙찰받고 거기에 19명 정도의 임차를 다 내보내시고 그리고 한 5명이 6명 정도는 재계약을 하시고 그분이 예, 이랬대요. 부동산이든 뭐든 시작할 때 몇 개월 안 된 사람들 초보라고 하잖아요. 근데 과연 그 다가구를 통해서 명도 사람을 내보내는 거 그리고 임차 넣는 거 인테리어 하는 거 수리하는 거를 경매 시작한 지 2개월 된 분이 하셨어요. 그럼 그분이 초보일까요 아닐까요? 그러니까 네. 그런 물건을 한번 딱 처리를 하시는 분들은 실력이 확 느는 거예요. 아, 한번 그렇게 해보면. 네. 다만 저는 이제 좋은 점만 말할 수는 없어요. 네.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해요. 그렇겠죠. 뭐냐면 경매 정보지에 나온 문구들이 있거든요. 네. 이거를 사람들이 100% 신뢰를 해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경매 정보지와 법원에서 현황 조사라고 해서 현장을 조사를 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이거는 그 부동산이 쓰고 있는 상태를 기재를 해놔요. 그 말은 뭐냐면 이게 다가구라고 기재가 돼 있어요. 네. 물건 종별, 물건이 다가구입니다 라고 기재가 돼 있는데 이 물건은 지금 다가구로 쓰고 있는 거지 이게 다가구가 아닐 수도 있어요. 뭘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특히 신림에 많아요. 신림동? 네. 뭐냐면 이거는 그 건물에 어떤 건물이냐를 확인할 수 있는 게 건축물, 대장이라는 게 있어요. 대장. 거기에 보면 그게 다가구인지 사무소인지 근린생활시설인지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경매정보지에 다가구라고 나와 있지만 건축물대장상 실제적으로 보니까 거기는 사무소 뭐 고시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사무소로 써야 돼요 원래. 주거로 쓰면 안 돼요. 그렇죠? 꼭 확인하라는 거죠? 네, 꼭 확인해야 돼요. 근데 주거로 쓰고 있잖아요. 그건 네. 뭐예요? 그건 위반을 한 거잖아요. 건물은 사무소로 쓰겠다라고 신고하고 건물을 올렸는데 네. 주거로 쓰고 있다는 건 뭐 위반했잖아요. 그럼 이게 적발이 되면 그 지자체에서 이걸 위반 건축물로 등재를 해요. 그리고 나서 자 당신이 처음에 건축 허가 이 건축을 건물을 만들려고 할 때 사무소로 만들었는데 왜 주거로 쓰세요? 다시 사무소로 바꿔놓으세요. 라고 하면서 바꿀 때까지 돈을 부과해요. 아, 이행강제금 같은 거. 그렇죠. 오, 네. 그게 이행강제금이에요. 왜 이렇게 놀랐어요? 네, 네. 정프로입니다.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 애들은 조심하자. 근데 내가 보니까 지금 이거는 우리 선생님한테 우리 한 에피소드에 다 배울 수가 없어. 다 배우기 너무 어려운 것 같고 일단 선생님한테 그러면 우리 불인이들이 경매인지 처음 접하는 혹은 뭐 공매인지 처음 시작할 사람들이 꼭 체크해야 될 뭐 예를 들면 서류라든지 아니면 체크 포인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예를 들어 반드시 그 건물에 한번 뭐 가서 그 계단을 한번 살펴보라든지 아니면 그 건물에 꼭대기 옥상에 올라가서 밑을 한번 쭉 보면서 수평을 좀 보라든지 뭐 등등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일단은 현장에서 체크할 것도 있지만 네. 저는 지도 많은 분들이 저 좋은 부동산 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저한테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그 체크 포인트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 알려드릴게요. 네. 전자지적도라는 게 있어요. 전자지적도. 네. 들어가면 그 땅의 색깔이 나와요. 그 네이버에서도 되죠? 그럼요. 어떤 데는 빨간색, 네. 어떤 데는 노란색, 연두색 뭐 이런 건데. 네. 땅의 색깔이 그 땅의 가치를 나타내줘요. 어떤 경매에서 다가구나 어떤 물건이 나왔다. 그 땅의 색깔을 먼저 보는 거예요. 색깔부터 보고. 그러면 이게 분홍색이다. 라고 하면 뭐예요? 다가구 건물은 오래됐지만 이 땅 자체가 가치가 굉장히 고부가 가치고 하나 더 여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건 번호 이것까지 접목을 하면 네. 정말 말도 안 되게 좋은 물건을 할 수가 있어요. 줍줍할 수 있다. 그럼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소기준 권리. 말소기준 권리가 뭔데요? 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일단 은행빚. 근저당.
저당, 네. 그 다음에 압류, 가압류.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빨리, 그러니까 가장 과거에 등기부등본에 올라와 있는 애를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해요. 네. 이 권리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해요. 아, 말소 기준 권리를 찾는 거. 그거는 등기부등본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입세대 열람. 전입세대 열람. 경매를 할 때 권리 분석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문제 생긴다, 안 생긴다가 언제 발생을 하냐면 거기에 살고 있는 임차인을 우리나라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를 해줘요. 그리고 임차인에게 대항력,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줘요. 네. 근데 이 대항력이 발생한 시점이 보통 전입으로 기재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맞아, 맞아. 전입 그 다음날 0시예요. 그러면 우리가 서류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전입세대 열람을 떼보면 거의 전입이 나와있죠. 그럼 우리는 말소기준권리를 찾았죠. 이 말소기준권리보다 이 전입세대 열람에는 전입의 날짜가 과거에 있냐, 나중에 있냐 를 네. 찾으시면 돼요. 과거에 있으면 말소기준권리보다 빨리 있는 거죠. 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말소기준권리가 과거에 있는 것까지 없애지는 않아요. 얘 이후에 있는 건 없애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소기준권리보다 빨리 전입되어 있는 임차인, 법에서 보호해주는 임차인이 있다고 하면 조심하셔야 돼요. 요즘에 그 임대차 3법에서 네. 보험 가입하게 되어 있잖아요. 네네. 그거랑 이거랑 관리 있겠죠, 당연히? 그거는 이제 임차인의 대항력. 임차인의 대항력. 대항력을 보증보험이나 이런 데서 어떻게 보면 인계? 인수?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네. 임차인이 전입한 날짜를 찾는 거. 그러니까 전입. 두 가지 서류가 중요하죠. 등기부등본에서 네. 말소 기준을 찾는 거. 전입세대 연락하면서 임차인의 대항력이 있는 전입 날짜를 찾는 거. 세 번째, 아까 말씀드린 건축물 대장. 건축물 대장. 이 세 가지 서류만 확인하셔도 지금 시작하신 분들이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 있어요. 피해를 보진 않는다 이거죠. 그렇죠. 피해를 볼 수가 없죠 거의. 아, 요 세 개만 네. 일단 확인하더라도. 네네네. 그런데 정말 1,000명의 분들을 뵀어요. 그분들도 네. 이 세 가지 서류를 확인 안 해요. 그 이유가 경매 정보지 때문에 그래요. 유료 경매 정보지가 잘 돼 있어요. 거기에 익숙해지니까 내가 정작 필요한 서류를 안 떼봐요. 근데 시작하신 분들께 말씀드리는 거는 지도의 색깔, 그 다음에 그 세 가지 서류를 꼭 떼는 습관을 들이시면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거 경매 정보지는 정보가 많다 했잖아요. 네. 근데 공매 정보지도 있어요. 근데 거긴 정보가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경매하시는 분들이 공매를 엄청 어려워하세요. 왜? 경매 정보지 익숙해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초보자분들이 등기부등본,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 그 다음에 전입세대 열람을 떼는 습관을 들였잖아요. 그럼 어떻게 공매도 쉽게 넘어가요.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신탁 공매라는 것도 있어요. 신탁 공매? 네. 불인이 오늘 뇌 풀가동인데. 최근에 네. 이제 뭐 제 아시는 분이 네. 4억 6천만 원짜리 다가구를 2억 7백만 원에 샀어요. 네. 네, 그거를 신탁 공매라는 걸로 샀어요. 신탁 공매? 신탁 공매가 네. 뭔데요? 신탁 공매가 뭐냐면 신탁 회사에서 이거를 공매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신탁 회사라면은 보통 어떤 회사들이냐? 뭐, KB 신탁. 뭐 우리 자산 신탁 이런 신탁 회사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곳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 좀 복잡해지긴 하는데 그냥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서 공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매각해서 파는 부동산들이 있어요. 네네. 근데 이것을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이건 좀 더 그래, 어렵나 보죠? 이건 어려우니까 우리가 이 방송에 나가고 네. 아마 질문들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아하. 그럼 그 질문들을 모아서 다시 한번 질문 해결하는 시간. 아, 그래서 네. 오늘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일단은 부동산 경매 혹은 뭐 공매가 그리 복잡하고 어렵고 도저히 할 수 없는 이런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는 거. 그리고 공매를 정말 마음 먹고 이제 시작을 한다면 그 스마트 홈비드 같은 이런 사이트에서 쉽게 우리가 찾을 수도 있고 지도 한번 보고 말소 기준 권리 확인하고 어허. 그다음에 건축물 대장 전입세대 열람 요거만큼은 빼놓지 말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보시고 그다음에 봤다고 해서 바로 사고 그러지 말고 일단 한번 쭉 보고 평가하는 연습을 좀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한번 슬쩍 들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때? 괜찮나요, 정리? 좋아요. 일단은 오늘은 부동산 경매에 대해 우리가 조금 겁내고 있던 걸 좀 깨는 시간 정도로 하고 다음 시간에 그 부동산 공매나 경매에 관한 좀 궁금증들을 좀 더 풀어보고 네. 그 다음번쯤에 한번 내가 하나 사보겠습니다. 아, 진짜요? 역시. 난 바로 또 실행하는 스타일이니까. 역시 다르구만. 네. 자, 오늘 우리 부자이크 선생님, 우리 불인이들 둘을 좀 이끌어 주셨는데 혹시 오늘 이 얘기는 내가 빼놓지 말고 했었어야 되는 거 있으면 혹시 짧게 뭐 주시겠습니까? 저는 사실 7년 전에 경매를 시작을 했어요. 아, 7년이요? 7년 전? 네. 2014년 2월에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런데 저는 제 인생에서 뭔가를 바꾸고 싶어서 시작을 했는데요. 그 전부터 미라클 모닝이라는 걸 했어요. 제가 아침 5시에 일어난 지 8년 됐거든요. 아. 네. 그리고 올해 1월 1일부터
아침 5시에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께 미라클 모닝이 얼마나 큰 힘을 주는지에 대해서. 왜냐하면 저는 그 미라클 모닝 아침 5시에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네. 저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났잖아요. 네. 일단은 작은 성공을 매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존감이 엄청 높아졌거든요. 이걸 통해서 그 어렵다고 가지고 있는 편견, 경매를 도전을 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수익을 냈고 그리고 결국은 지금은 정말 많은 분들께 좋은 영향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인생에서 뭔가를 바꾸고 시작할 때는 언제든지 늦을 때는 없다. 그리고 시작을 하셨으면 네. 아침 시간을 먼저 잡고 인생을 한 발짝 한 발짝 매일매일 그러니까 미라클 모닝을 1년 하겠어가 아니고 오늘 하루라도 먼저 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시고 주식을 공부하셔도 좋고 부동산을 공부하셔도 좋고 네네. 그리고 인생에서 뭔가를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야, 저도 시스템 수익 진짜 꿈입니다. 꿈. 네. 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 부동산도 한번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부자 해커 선생님, 우리 부린이들 잘 이끌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